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29일까지 봉화석포재련소와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업안전과 보건 특별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전조사 결과 석포재련소와 협력업체에서 소음이나 광물성 분진, 카드뮴 등으로 발생한 직업병 소견 유소견자가 지난 2012년 26명, 지난해 25명, 올해 21명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6건의 중대재해와 21건의 일반재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개 반 17명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유해 위험작업 산해 하도급, 작업 환경 측정 등 산업안전 보건 전반에 걸쳐 살필 계획입니다.